벤치프레스 마지막에 하니까 안 밀려요. 안 밀려. 봐봐, 소속놈이라니까. 네? 그렇게 놓아서 친보자는 얘기가 자기 잘한다는 자기 안 밀리는 소리 하고 있다니까. 안녕하세요. 자, 퍼스트의 이준호입니다. 아, 저번 주에 비가 너무 많이 왔죠. 여러분들 정말 피 없으시길 정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저희 동현이 공덕에 있는 마포왕족발 CEO CEO입니다. 한 명 더 있는 동생이 숨어 있어요. 그 동생은 약간 출연을 원하지 않아가지고 세 명에서 오늘 가슴 운동 풀 루틴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도 사람이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운동을 많이 배우는데 조정현 선수, IFBB 프로 조정현 선수와 그리고 안드레이우라고 유명한 선수 아시죠? 그 두 분의 영상을 참고해서 운동법을, 루틴을 짜서, 시작한 지는 한 2주 됐나, 선생님? 2주? 2주 정도 됐어요. 인사 한번 하시죠. 아, 안녕하십니까. 어제 발리 갔다 온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레츠고! 첫 번째 운동은 풀어버예요. 이거 제가 유튜브에 달아드렸는데, 가슴을 먹일 수 있는 풀어버 방법이 있어요. 한번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 하나 맞아. 놓치지 않으니? 둘. 아, 이거 마이크 들어갈까봐 그랬죠, 이미. 센스쟁이. 진짜 센스가 있네. 다섯. 방송쟁이. 나 지금 유튜브 하거든. 여섯. 유튜브 하는데 구독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일곱. 할 줄 알아? 형, 잡아주셔야죠. 네네, 많이 해봤잖아. 짜증이 없지. 이렇게. 짜증이. 오케이. 잡는다. 아홉.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사람들 오해한다니까. 저희 서로 도우면서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합니다, 저도. 네. 이거의 예. 풀어보의 포인트는 손목을 얼마나 꺾어주냐예요. 아, 제 영상이 있으니까 보고시면 좋은데, 그냥 포인트. 그치. 등 풀어보 할 때 차이점은 손목을 과하게 딱 꺾어주는 거. 동현이가 발리를 한 10일 갔다 왔는데, 몸 상태가 궁금합니다. 원래. 저도 궁금합니다. 몸이 한창 올라오고 있었는데, 지금 더 좋아져야 될 시기인데 좋아져서 왔을지, 아니면은 다시 입었을 때 제가 표정이 안 좋아질지. 네. 다시 입어봐야 할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자, 세 명이서 하면 제일 좋은 셋. 점이 쉬는 시간에 딱 잘 맞아요. 하나 더. 참 재밌는 게 원래 승윤이랑 동생이랑 저는 좀 옷을 늦게 벗어요. 그 반팔을 땀이 좀 흘린 후에. 근데 동현이는 이미 벗었어야 할 타이밍인데 펌핑이 안 되는 느낌과 함께 발리에서의 그 부담감이 큰지 아직 반팔을 안 벗고 있습니다. 쟤는 집에 갈 때 젖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옷을 입고 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 되게 덥거든요. 저 땀 다 흘렸어요 지금. 안 벗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승현아 그지? 내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 한 두 번 하고 아우 덥다고 벗었어야 되는데. 우와. 땡큐. 넷. 어깨 내리자. 네. 긴장하지 마. 카메라 있다고. 다섯. 뭐 잘하려고 하지 마. 일곱. 카메라 되게 좋아하거든. 또. 오케이. 아우 더워 이제. 아까부터 더웠잖아. 왜 지금 더운 척 하냐고. 뒤에 또 세훈이가 더 지나갑니다. 유튜브 VIP 출연자.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얘가 아까 오자마자 손에 나가려 했는데 갑자기 11월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불안하더라고요. 불안이 약간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넷. 하나 더. 오케이. 하나 딱 좋아진 거 있는데, 하나. 짜매져서 왔네. 눈뽕 안 당해, 형? 어? 눈뽕 있지 않아요? 좀 옮기자. 예. 네. 한 가지만 하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옆을 좀 옮길까? 왔어? 예? 안 했으네. 저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장비가 저보다 좋아요. 됐어. 나 열심히, 열심히 선방은 했다. 네. 인정을 할게.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네.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안 돼? 혼자 안 돼. 진짜 불안했어요. 발리 여행 간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대회 한 달 남겨놓고, 11일 간다고 그래가지고. 네. 노력한 건 인정하나? 아, 혼자 못하는 스타일이야. 둘, 됐어. 역시 오늘 뭐 쓰냐? 네. 일곱. 하나. 밀어. 쭉. 끝까지. 가자. 여덟. 오케이. 하나,
형 안 내려가. 가동을 시키고. 하나 더. 오케이. 잘 보시면 옆에 동현이 지금 펌핑됐다고 계속 옆에 카메라 비시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하나. 45? 네. 카메라 했다고 오버하지 말고. 네. 힘 많네. 둘. 셋. 가슴, 가슴. 넷. 그렇지. 나서나. 아, 안 되겠다. 때려라. 한다. 보조를 두 명 하면은 숨이 찹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가 어떤 보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하체라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어깨입니다. 레터럴 레이즈 같이 하잖아요? 한 다음에 보조하고 보조 한 80개 합니다. 연속으로 여덟. 두 개. 아무 두 개나 내려가도 제발. 감사합니다. 오늘 화는 안 내겠습니다. 보조를 할 때 내려가잖아요. 방해하면 안 되거든요. 하던 범위를. 애는 진짜로 잡아요. 그리고 지가 막아야 되잖아요. 지가 올려. 두 개 더. 밀다 말지 마. 끝까지 밀어. 하나 더. 하나가 하나 더 밀어. 쭉. 오케이. 와. 어깨 내리고. 그렇지. 하나, 굿. 둘. 넷. 팔, 진짜 팔이 많이 좋아졌다. 다섯. 하나. 그렇지. 둘. 더 모았다, 더 내렸다 올려. 셋. 그렇지. 더 위로 올려. 넷. 그렇지. 위로, 위로. 이마 쪽으로. 다섯. 그렇지. 열. 와. 아직 팔 많이 좋아졌다. 네, 와. 마스크를 쓰고 만약에 머리를 제가 만약에 안 만지고 와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머리를 하게 되면은 뭐가 좀 짜증이 나냐면요. 보세요. 하면 가운데 계속 갈라져 이렇게. 그래서 제 앞머리를 내리고 오면은 운동하다 어느 순간에 하도 여기서 계속 갈라져 있어요. 여기가 여기 앞머리가 되게 살짝 약간 휩니다. 제가 볼륨 매직을 그때 또 했거든요. 제가 약속드렸듯이 모자 벗는 모습 보여드려 볼륨 매직을 했는데 이 마스크 영향으로 숨이 위로 가니까 앞머리가 갈라진 점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해 부탁할 일이 많냐 형은. 플라이 15개 하고. 네. 아홉. 아우, 저 대회가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10월 15일 AGP 코리아 출전하겠습니다. 아홉. 자, 다음 운동할 때 낮을 생각하고 조용히 찍어봐. 와. 펌이 잘 올라오네. 와. 너무 잘 먹어. 와. 다섯. 자, 동현이 찍었지? 동현이 몇 점이 뭔지 아세요? 더 운동할 때 단 한 번 쳐다보지 않아요? 아, 열심히 보고 있어요. 진짜로 벌만 보고 있어요. 아이고. 원래 제가 딥스를 알려드릴 때 예전에 숙여서 모아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가 몸을 세워서 하고 있어요. 저도 되게 변화를 많이 가져보는 편인데 한동안 이렇게 해보려고요. 대신 어깨에 부담 가지 않는 삶을 사시는 거 되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넷. 여덟. 다섯. 열두 개가. 아홉. 고. 열두 개. 오케이. 나. 하나 더. 쭉. 오케이. 나이스. 일곱. 발 뒤로 줘. 여덟. 고. 아홉. 열. 하나. 하나 더.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나.
한 번도 팔꿈치가 아픈 적이 없는데 요새 애 보자 한 번에 팔꿈치가 아파졌어요. 여덟 더 늘려주고 아홉 하나 더 오케이 저는 확실히 가슴이 약점이었어서 우리 가슴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와 씨. 12개 때려? 돌려. 굳이 3세트까지 10개 하다가 마지막 세트 12개 하는 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 가슴 피고 나가. 아이고 어딨습니까? 미안하다. 아 이게 자주 배우는 게 더 전단 너무 좋은데. 오늘 어디에요? 가슴 얘기만 하십시오. 마른이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촬영했거든요. 마른이 에너지를 많이 얻습니다. 아홉 열 오케이. 아. 그죠? 네, 벤치프레스 원래 잘 안 하는데, 한이 없을 때는 벤치프레스 간간히 했어. 근데 오늘 이거는 벤치프레스는 풀오버, 윙사 덤벨프레스, 플라이랑 프레스 묶어서 하고, 그 다음에 딥스하고 다섯 번째 운동이라서 무게를 치긴 사실상 되게 힘들어요. 자극 위주로, 느낌 위주로 갈 거라서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벤치프레스 저 무게 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잘한다. 셋. 어깨가 너무 올라와. 그렇지. 다섯. 셋. 우와. 넷. 하나만 더. 우와. 하나. 쭉.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아홉. 스물. 하나. 둘. 괜찮았어? 뭐죠? 둘, 둘, 오케이. 벤치프레스 마지막에 하니까 안 밀려요, 안 밀려. 봐봐, 무서운 놈이라니까. 그렇게 나와서 초보자인 얘기가 자기 잘한다는 자기 안 밀린다는 소리 하고 있다니까. 무서운 놈이라니까 진짜로. 승현, 내가 밖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승현, 한번 승현한테 얘기한 적 있는데 밖에서 우리가 테니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들어주다가 들어주거든. 얘는 무조건 얘 끝나면 자기 얘기 시작이야. 그치? 둘. 좀 지켜줄게. 셋. 넷. 다섯. 버텨줘야지. 여섯. 고. 들어. 들어. 그렇지. 으아. 감사합니다. 붙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개. 아홉. 열. 오케이. 땡큐. 아, 나이스 보조. 그래도 마찬가지로 케일플라이도 평소에 하던 게 아니라 앉아서 하는 케일플라이로 바꿨습니다. 아홉. 열. 우와. 하나, 일곱, 어깨 너무 나온다. 여덟, 아홉, 아홉, 열. 숙여. 팔 벌리고 플라이잖아. 그렇지. 와. 고. 와. 고. 더 와. 더 와. 더 와. 하나 더. 쭉. 오케이. 우와. 넷.
하나만. 오케이. 어우, 잠깐만, 산아. 미안해. 오케이. 우와, 감사합니다. 어. 와. 오늘 동현이랑 승현이랑 동생도 마무리했는데 승현 선생님이 그 카메라 노출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그게 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현이는 좋은 성적을 낸 다음에 저와 사진 좀 많이 찍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 제 영상에 한 번 더 출연하는 걸로 하고 오늘 동현이 와 승현이야 네. 가슴 운동 잘해봤네. 너 느낌 어떠신가요? 아, 저 항상 좋죠, 형님. 아, 제가 별로였어가지고. 아, 네? 그, 매번 그, 뭐라 했으면은 영상 찍을 때만이라도 좀 잘하면 좋겠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하다 이런 거 해서 도용 먹는 거야. 평소에 아예 안 하거든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오늘 또 닦아준 척 하잖아. 쥐땀 닦은 걸 나를. 내 수건도 아니고. 잠깐 끌었다 가자. 미치네 진짜. 어? 와 진짜 뻘질라 그러네 진짜. 일부러 매기는 거예요? 아 진짜 매기는 거. 아 있으면 야 여반 있으면 내 수건이 아니라니까. 지땀 닦은 수건 나 닦는 닦는 거 젖어 있는 거를. 땀 많이 나시니까. 예? 해드려야지. 와. 잠깐만 감정 좀 누르고. 네. 아 네. 즐거운 운동이었고. 네. 오늘 저 한 운동이 정말 실제로 제가 하는 운동인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동생들은 카메라가 있을지 않아서. 정말 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다음에 절대 출연시키지 않는 걸로 하고 오늘 가슴 운동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해보시고 제 영상 그 설명드리기 전에 웬만한 거는 다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 있고요. 없는 거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영상 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펑주빨 CEO 정인지와 함께 더 퍼스트 이준호 이동현 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